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네. 아, 저도 복자동에 사는 최문성입니다. 누구요? 복자동에 사는 최문성입니다. 아, 복대동에서 살고 계시는 네. 네, 최무석 씨. 네, 반갑습니다. 네. 하시는 일은 뭐세요? 아, 저는 세일즈 하는 사람인데요. 세일즈요? 네. 와우, 가장 멋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세일즈를 하고 계세요? 아, 저희는 다음에 밤에? 다음 우리 세대에 네. 일할 수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현장의 마케팅 영업 매니저입니다. 아, 제가 참그 학교 다닐 때, 900이든가? 이거 막 사고 막 그랬어요. 카세테이프하고 막 이런 아, 거.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현장에 전문가들이 잘 기획했던 일들을 네네.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잘 설명하고 네네. 그거를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아,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학생들이. 뭐, 우린 카세트 테이프하고 막 책을 사서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새는 좀 많이 어렵죠. 여러 네. 가지로 뭐 네. 이렇게 자기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일을 하는데 네네. 또 언어라는 게그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뭐 듣고 말하고 네. 뭐 읽고 쓰고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은 좀 말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데 지금 세일즈를 하신다며요. 네. 뭐 어떤 게 오늘 세일즈냐? 그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어떤 게좀 대중적으로 아, 좀 많이들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책을 권전해 드리고 있다. 뭐 추천할 수가 있겠다. 상품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 말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온라인 시간에 가는 거니까 그건 어렵고. 아니 저 그냥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나 현장의 뭐 교사들이나 아니면 뭐 사교육시장이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좀 전달해주는 정보를 주려고 하죠. 그러시는군요. 네. 네. 자,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쭉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티즌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예, 노래도 잘하실 것 감사합니다. 같다 그러는데 아,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네.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왜냐? 아, 그렇죠. 반대로 바뀌어 이상하게. 네. 정말 그러세요? 저는 뭐 맥주를 한 잔씩 돌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네. 네. 자, 무슨 노래 불러줄 겁니까? 김광석 씨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 네. 많아요. 네, 좋아합니다. 우리 하여튼 뭐, 저 얘기 한번 하면 우리 점수 동생하고 신혜 사랑한다. 네, 아, 같이 오신 분한테 응원을 부탁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잊어야 한다는 김광석 씨 노래 굉장히 멋있는데 강의를 듣는 기분이죠? 그렇죠, 네. 강의를 듣는 기분이래. 노래도 그렇게 할 건지. 네. 아, 그거 자, 아니고 박수. 우리 아군 박수, 김광석 씨 아군. 너무 좋아해죠. 네, 감사합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텅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나텅빈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덧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창 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 나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 나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 나 널 사랑해. 아, 네. 목소리만 좋아요, 역시. 네. 목소리만. 네. 같은 편이 앵콜하는 건 안 받아줘요. 네. 아, 와, 애매하게 부르시네. 네. 아니, 목소리는 좋아요. 목소리 좋은데, 음은 못 따르시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애석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점수는 70점대가 올라오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무석,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누님 출동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심란합니다. 좀 약간. 네,